지금 보시는 것은 보로니지 조선소라는 그림입니다. 1699년 런던 왕실에서 토마스 세이버리가 증기 양수기를 최초로 선보입니다. 영국의 항해가이자 해상 포획 활동가이던 윌리엄 댐피어의 탐험대가 서오스트레일리아의 샤크만에 도달하여 역사상 최초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동식물계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러시아, 삭소니아 간의 반스웨덴 동맹이 체결됩니다. 1696년에 아조프의 원정을 위해 수많은 겔리를 제작하던 표트르의 경험을 높이 사 대귀족 회의는 해양 선박 제작을 허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새 함대 건설에 2년이 책정됩니다. 보로네지에 신속하게 조선소 및 그 하부 구조들이 세워집니다. 작업 감독을 위해 네덜란드의 조선업자들이 초빙됩니다. 보로네지 조선소. 표트르의 나이 27세. 대출사에서 돌아온 군주 표트르는 보로네지로 달려갑니다. 표트르는 조선소를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선박 제작 과정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선진 설비를 갖추고 있던 영국의 조선소에서 조선업 실습을 거친 표트르로서는 최신 작업 방법을 모르던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결국 많은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표트르가 직접 새 영국식 설계도에 따라 포 58개짜리 선박 신의 예정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차후에 초빙된 영국 기술자들에 의해 다른 선박들의 기초도 만들어졌습니다. 1699년 8월 18일에 케르치에 주둔하던 튀르크군은 어디선가 갑자기 수평선에 출현한 함대를 보고 놀랐습니다. 13척의 신식 전함으로 구성되는 함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보로네지의 조선소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표트르 대제 생애 30장면 전시 프로젝트를 위하여 화가 안드레이 블리오크가 그린 것입니다.